자, 오늘 경기 주요 장면 최희진 선수 14번 홀에서의 버디 장면입니다. 이것도 까다로운데 네, 잘 어디로 마무리했어요. 이런 게 들어가면 우승을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예. 저는 중장거리에서의 확률이 높아야지 우승에 가까워질 수 있죠. 오늘 정말 좋은 퍼팅감을 보여줬죠. 네. 까다로운 거리, 아주 애매한 퍼팅들을 다 성공시키는 최혜진의 모습이었고요. 장하나 선수 5번 홀에서 이글 시도. 아주 아쉽게. 아, 거의 들어갔다 나왔어요. 너무 아쉬웠죠? 장하나 선수는 작년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 9번 홀. 이지영 선수도 올 시즌 루키 중 한 명인데 오늘 성적이 참 좋았습니다. 3도와 한타차 7언더파로 마무리를 했던 이재영. 9번 홀에서의 버디 기회. 네. 마지막 홀에서 하나를 더 버디를 만들어내면서 7언더파로 마무리를 했어요. 그리고 김보아의 마지막 홀 버디 팟. 또 멋지게 떨어집니다. 김보아도 오늘 보기 없이 버디만 6개. 선두와 2타차. 김효주와 김세영이 오늘 한조에서 플레이를 했는데요. 7번 홀 버디펏. 네. 팀감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는데 약간의 기복이 좀 있었죠. 같은 홀에서 김효주가 먼저 버디를 성공했고 따라서 김세영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. 두 선수가 오늘 참 사이가 좋았어요. 지난주 대회에서 연장 접전까지 펼쳤던 두 선수인데 이번 대회 같은 조에서 또 한 번 플레이를 펼쳤습니다. 박기열의 9번 홀 버디팟. 박기열 오늘 버팅감 상당히 좋았고요. 보기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만 8개의 버디를 만들어낸 박결이에요. 이솜이 어려운 치였는데 네, 9번 홀에서 티샷 세컨 미스에 이어서 세 번째 샷에서 완벽한 버디 찬스를 만들어냈죠. 네. 파5 티샷과 세컨 샷이 모두 좋지 않았는데 버디가 나왔어요. 그렇죠. 세 홀 연속 버디로 마무리하는 이솜이의 모습이었고요. 최혜진 역시 본인 마지막 홀에서 완벽한 버디 기회를 만들어놨습니다. 네. 그리고 찬스를 놓치지 않아요. 최혜진 오늘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줬고 한 개의 보기가 있었습니다만 9개의 버디를 쓸어담으면서 8언더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. 정현주의 어프로치 아주 멋졌죠. 세 홀 연속 버디를 기록하는 정현주의 모습.